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HLB가 이제 5월 16일 날 FDA의 결정이 남아 있는데요. 자, 우선 이 종목을 보기 위해서는 자회사들을 먼저 봐야 됩니다. 자회사들을 보면요. HLB 제약입니다. 잘 보시면 일봉인데요. 최근 들어서 FDA 승인이라는 기대감에 올라왔을 때가 3월 달에 가장 많이 잘 올라갔습니다. 이때만 해도 2만원짜리가 4만원까지 갔으니까 거의 더블을 갔죠. 더블 상승을 했죠. 4만 2천원까지 갔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보십시오. 자, 이제 FDA 승인이 코앞인데 오히려 관계사들은 반등으로 주다가 여기서 꺾어져 버려요. 지난번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HLB를 얘기할 때 이쯤 됐을 때 깨지면 팔아라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반등 좀 주다가 다시 또 떨어진 겁니다. 그럼 이거를 주봉으로 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완전한 오른쪽 어깨를 만들어냅니다. 여기가. 결국 떨어진 거고 이제 하루를 남겨뒀는데 상승을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HLB가 리보세라닙이 결국은 FDA의 승인이 났으면 좋겠다라고 강조를 드렸지만 났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인 거죠. 근데 HLB 생명과학을 한번 보십시오. 고점을 찍어놓고 오른쪽 어깨도 제대로 안 주고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지지라인도 깨지고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회사들의 모습을 볼때 본주는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응? 자회사들이 이 정도면 본주는 어떤가? 그래서 5월 16일 리보세라닙의 간암 치료제의 FDA 승인 기대감이 과연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이제 딱 하루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도를 할수 있는 시점도 매수를 할수 있는 시점도 5월 16일 딱 하루 남았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HLB 주봉을 한번 봐주십시오. 주봉을 보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 FDA 승인에 따른 상승을 갖다 한 것은 벌써 5개월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이 됐다. 3만 원짜리가 13만 원까지 올라왔다. 충분히 반영됐다. 주가에. 자, 이제 여기서 리보세라닙이라는 것이 FDA 승인을 받으면 여기서 팡팡팡팡 올라가고 15만 원까지 가느냐, 20만 원까지 가느냐 그렇게 안 보입니다. 승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승인이 된다면 한번더 움직임을 보여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쌍봉의 고점 아니면 오른쪽의 고점, 이 고점을 만들어내는 상황이라서 좀 어려워 보이지 않느냐. FDA 승인이 어려워 보이지 않느냐. 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종목이, 하루를 앞두고 이 정도의 움직임을 보였다는 것은 사실 실상 탄력이 저하됐다는 얘기입니다. 내일 바로 이거 사상 최대의 그 FDA 승인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모멘텀을 남겨두고서 주가가 떨어졌다?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FDA의 승인이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16일 날 되면 확실히 그림이 나타날 텐데 그 그림에서 여러분들은 정리를 할 건지, 매수를 할 건지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매수는 제가 좀 조심하라고 이미 선반영된 분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정리 쪽으로 한번 가닥을 잡아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가 승인 실패 쪽에 더 무게를 싣고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실패 쪽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실패 쪽에. 아니면은 만약 성공한다면 주가가 하루 전날 이 정도로 나타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장대 양봉 하나는 세워줬어야지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많은 실시간 투자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하세요.